우리 제자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만 다 갖다 다니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먼저예요, 먼저. 교회만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가 중요해요, 제자. 제자가 아니면은 자꾸 갈등되는 거예요, 갈등. 제자가 아니면은 문제 닫히면 그 사람 옛날 거 나와. 옛날에 즐겼던 거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 제자가 아니면 위기 닥치잖아요. 예? 그 사람은 무너져버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중요해, 제자. 예? 근데 지금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자는 틀리다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4대째인데, 4대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진짜 훈련소에 계속 들어간 거야. 근데 가다 보면 내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있어. 지금 내가 뭐, 어떤 뭐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금방 효과를 눈에 보이게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한순간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귀신의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 근데 기독교는 부활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믿어진 거예요. 아멘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드려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자꾸 성공해야 돼.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걸 안다고 해서 믿음 생기다. 그거 가짜야, 가짜. 그거 신념이야, 신념. 신념은 위기 갈등,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사 잘하다가 엉뚱한 행동하지 않세요? 아세요? 예배 실패해서 그런 거야, 예배 실패해서.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하면서 들어라. 응? 저도 우리가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밑에 자랐는데, 그때 뭘, 중고등부 시기에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뭘 몰라. 왜? 어려우지만 진짜 사회가, 우리가 다니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니. 그래, 우리는 보호막에 울타리가 있잖아. 근데, 사회 가면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영적 이념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영적 이념이 있으면 하나님 계획. 영적 이념이 있으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건데, 영적 이념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젊었을 때 무너진 건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무너지면 이제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오란 데도 없어. 나이 먹으면은. 근데 성경에 어릴 때부터 언약 잡은 렘넌트들은 왕 앞에 다 섰다는 거예요. 공통점. 다니엘, 요셉, 이 바울, 엘리야, 이게 엘리사 다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부활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은 어디 설명이 안 돼. 근데 이 의미를 자꾸 교회에서 잃어버리는 거야. 부활절 결함 먹는 날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결함 딱 그게 전달하기 좋지 않나. 그것이 뭘 먹느냐 그걸 그때 우리 자꾸 인식이 뭐냐. 부활절 결함 지겨워 이제 이게 아니요.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행사.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왜 성막을 지어요? 불편하게? 성막을 뭐로 지어? 예? 성막 안 지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 없나요? 무언가 전달하려는 거예요. 어제 뭐라 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주는 교훈.
뭔가 40년 동안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면 가나안은 게임이 안 돼,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무장한다면 가나안 가면 안 가도 다 무너져버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1세대들은 다 무너져버렸어. 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으로 섬겼거든. 우상 숭배했거든. 말씀을 붙잡은 자만 사용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항상 기억했어. 말씀했다는 건늘 그런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야. 예배의 흐름, 훈련 흐름 계속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위기가 와서 분명히, 왜? 잘못하면 죽을 위기야. 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말씀을 포럼하고 나머지 10명은 사실 포럼했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막 말씀이 없는 사실 포럼만 한 거예요. 영적 사실 포럼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포럼만 한 거야. 진실 포럼만 한 거야. 어렵더라, 힘들더라. 우리가 잘못하면 포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처지 한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제가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응? 이 말씀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줄 압니다. 이것을 내가 실천하고 실천 안할거 찾는 거예요. 응? 그건 변하는 거예요. 응? 모든 영역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원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데 막 새벽 기도하더라고. 내가 그랬지. 저것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들이 왜 예배드리지? 교회 사람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부활절은 저기 가라요, 그냥. 하나의 절기야, 절기. 절기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응? 부활절을 가장 멋지게 꾸미고. 아, 복음이면 됐지. 그 율법은 뭐 이거 이상한 것을 뭐 병을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이야. 멋지게 와야 멋지. 새벽에 꼭 이렇게 입고 왔어. 나 양복 입고 왔어. 가장 멋지게. 응?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자. 대통령만 만나도 우리가 꿈이단 대통령 만나도. 난 설레더라고. 이 설렜어. 우리 찬송을 불러도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치만 찬양. 나는 고백한 거요. 예수님 안 만났지만 나는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한 것이지. 이? 그리고 나는 이게 사역하고 뭘 하다 보면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도 통과하고. 어려움도 통과하는 거지. 항상 그걸 흘리면 뭐가 돼? 나는 사역을 못 하는 거야. 이 일을 위해서, 부활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냐? 제자를 선택했어, 제자. 제자를 선택한 거야. 아무나 맡기면 엉뚱하다고 하거든.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응? 여러분들이 제자가 많이 맞는데, 제자는 모집한 게 아니야. 모집이 아니야. 제자는 선택이야, 선택. 예수님도 두루 다니다가 제자를 딱 찾았어. 나를 따라오너라.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수연아, 나를 따라와라. 예배 성공하자. 애정아, 예배 성공하자. 하람아, 예배 성공하자. 선택을 받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는 다 그랬어.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순종했다. 제자야, 제자. 이게 메시지를 던지면 제자이냐, 제자 아닌가가 딱 티가 난다니까. 제자 아닌 사람들은 순종 안 해. 관심이 없어. 삶이 퍽퍽해 죽겠는데. 제자인 사람은 순종하는 거야. 얘들아, 내일 시험을 보더라도 예배드리자.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야, 제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군대 가면 대학원이 있어. 국방대학원이 있거든요. 한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늘 드렸나 봐. 근데 새벽 기도를 딱 오면 국방대학원에 불이 다
깨졌어.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군대는 승진이 돼야 돼. 승진이 안 되면 이게 자기 한계 돼가지고 제대를 해버려. 근데 이분이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 잠 안 자고 공부하는데 나는 저 공부할 시간에 나 새벽기도 나오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근데 확신이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뵀으니 받을 거다. 이분은 그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오는 거야. 경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분이 딱 시험 봤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시험을 잘못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분명히 잘 봤는데 이상한 사건으로 이 사람이 누락되었고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응?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우리 미래 뭐 모르잖아. 우리는 미래 준비한 것처럼 막 현재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데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 응?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문제 들을 때 기도하고 응? 진짜로 멋진 제자는 뭐인지 알아? 예배 우선순위. 응? 예배 우선순위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 예일교회 그 한 렘넌트 이야기하잖아. 그 렘넌트로 금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아, 다 들어.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때까지 공부했던 거 1시, 2시 되더라도 자기가 했던 것도 다 마무리하고 공부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만 덮어본 돼. 덮고 성경책 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걸 생기면 또 하고 이 친구가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신기한 일. 1차 시험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노느라고 등록을 놓쳐버렸어. 정신 빠진 거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잊어버렸어. 2차 시험 들어갔어. 근데 2차 그 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꿈이 정치 외교가 정치 외교가 되는 꿈입니다. 아버지는 불신자, 어머니는 기도하신 권사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응?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학교에 이제 대표가 된 거야, 대표. 응? 어느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응?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날 수 있는. 세 번 만났다고 하더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서 자기가 꿈꿈이냐. 내가 성공할 이유를 찾는 거야. 성공해서 그 자리에 서야지만 저 사람한테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성공할 이유를 찾는 거지.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제자만. 제자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제자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난다. 태어난다. 요절 밑에 썼더만 막 설교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옆에다 따로 요절을 뺐어요. 에레미야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뭐라 했어? 내가 너를 알았고 그 다음에 너를 성별 네가 남자 네가 여자로 태어날 것도 내가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선지자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자꾸 어려움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 걸맞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는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해 보는데 의외의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제자가 예외. 아 저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제자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제자는 항상 뭘 따라? 말씀을 따라. 그래서 매일마다 응?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거요. 말씀 묵상. 이번 주부터 제가 이 도전하려고 해요. 매일마다 성경 구절을 내가 하나 올릴게요. 짧은 거.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지 말고 그 구절을 복사해서 붙여.
붙여. 계속 말 말씀으로. 내가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만약에 올렸으면 이걸 복사해서 계속 올린 거야. 매주마다. 응? 우리 중고등부 새롭게 부활절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하라고 계속 안 하는 거야. 복음 성경 구절로. 뭐 다른 카톡방을 이용하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가장 편하잖아. 앞으로 중대원 카톡방도 이렇게 활용하고, 다른 거 말고, 복음 성경 보죠. 말씀 따라,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가 뭐예요? 마인드. 쉽게 말하면 정신. 대한민국 정신. 마인드가 있어야 돼, 마인드. 제자는 다시 말합니다. 제자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따라가는 거야. 내가 열어보고 오늘 밤에 도둑질 합시다. 이러면 안 되지. 그걸 따라가면 될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 잘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시다. 그 다음에 제자는 붙어만 있어. 붙어만 있어도 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 봅니다. 15장 5절 중반절에 나와서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예수님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응? 하나님 언제 일하실지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잘 알아? 나는 몇 년도 이런 일 벌어질 거다. 그건 착각이야, 착각. 사람이 말이야. 응? 왜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거야? 왜 그 사람의 이 지역을 밟아주는 거요? 하나님 언제 일하실지 모르고 언제 일하실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줘야 돼. 하나님 시간표 언제인지 몰라. 오늘도 내가 이제 주원이 문자 보내고 우리 이제 이성민 씨한테 보내냐면 집사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해요. 간단히 보내고 몇 시까지 내려보냈어요. 안 내려보냈다. 내가 왜그 돈인지 알아? 내가 그래도 그 지역 가서 기도해주고 밟아줘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하나님 왔어. 그게 내려왔어. 내가 아예 안올거 뻔해. 근데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없어. 그럼 내가 하나님 시간표 못 맞춘 거잖아. 우리 하나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우리 제자가 분명할 때는 시간표에 맞춰야 돼, 시간표. 응? 그 다음에, 우리는요, 순종만 해도 돼, 순종만. 순종만. 제자들은 요거 잘했어.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은 순종만 잘했어.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응? 나는 제자인가? 응? 제자가 보면 분명합니다. 제자가 보면 분명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제자의 생활, 제자 생활이 있어야 돼. 제자 여기다 제자 생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간단해요. 스승을 따르면 돼. 앞에 앞서가지 말고 따라가면 돼. 따라오세요 그만. 네 하면서 따라오면 되는 거야. 따라오면 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교육을 했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특별한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가기. 뭐 하나님 역사시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스승은 제자들을 잘 따라올수록 모범을 보여줘야 돼. 모범. 기도하는 법, 말씀 정리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모범을 보여줘. 모범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거요? 예수님도 직접 모범을 보였는데.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 그 다음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목사님과 제자와의 관계. 목사님. 그 다음에 제자와의 관계. 너무 어려운 거 그러잖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꾸 기댔어, 이렇게. 이렇게 기댄 거야. 응? 얼마나 좋아. 응? 여러분도 나한테 기대, 그냥. 응? 나한테 기대버려. 응? 응?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여러분이 앞으로 스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스승이 되는 거야, 스승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일하신다. 얘들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야. 지금 몰라도 분명히 각인되면 응답 받는다.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체질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다 되는 거야.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잖아. 네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야, 제자. 제자로 살 것이냐, 제자로 살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제자로 살기 위해서 불렀어. 그리고 이 스승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뭘 남겼냐? 지도를 내줬어. 영적 지도를 내줬어. 영적 지도. 그게 어디 나오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야. 아멘.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이 말은 뭔 말이야? 예배 안에서 강해라. 기도 안에서 강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 말이야, 그 말. 다른 곳으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서라, 증인으로. 증인으로 서는 거야. 그러면 반응 보인 사람을 제대로 삼아라. 반응 보인 사람. 응?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스승이 돼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것이다. 응? 이게 제자는 제자를 낳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를. 응? 오늘은 부활주대예요. 응?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써야 돼.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학생인데? 공부. 여러분, 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여튼간 이번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헛된 거지. 그냥 죽으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헛된 거잖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힘이셔야 돼. 가장 재미나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된다고.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딱 불렀다는 거야. 나는 여러 번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 기회 기분이 좋아. 하여튼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 놓치지 말고 영적인 축복 누리면 하나님 예비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이 주는 것을 어떻게 주면서 그것 눈에 보인 것도 눈에 보인 것도 뺏어가지만 눈에 안 보인 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미끼예요. 미끼. 미끼라고 해요. 미끼. 사단은 원래 그래요. 도둑놈.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에 마귀. 속이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예요. 응? 하여튼 기도하면서 다 힘을 받아.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한 나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한 교회에서 후원해야지. 한 교회 살려야 되는 거잖아. 누구지? 한 얘기 맞출게요. 광주 보험계 뭐 그 통역한 친구가 있어. 응? 근데 그 친구는 담임 목사니까 옆에서 통역한다고 하더라고. 영어로. 조상영 목사.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그까네? 응? 그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응? 잠시 쓰이면 그 스케일을 크게. 렘넌트 통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한 교회 살리고 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